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더뉴 K9 3.3 이규적 큐티브입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보증도 남았어요. 제조사 일반 보증까지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역시나 가격이 싸죠. 다둥이차에서만 비교만 하시더라도 어디 가서 허위 매물 안 당하십니다. 비록 제가 인천에 있지만 이 허위 매물 좀 안 좋은 좀 소식과 이런 것들이 있는 인천에 있지만 뭐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저 믿고 오셔도 되고 제가 뭐 탁송으로 거래도 되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거 비교해서 다른 데랑 비교하신 다음에 구매하셔도 돼요.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겠습니다. 자, 이 차 가격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2,450만 원. 외부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 차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어요.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하고요. 깨끗하고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어요. 이 차는 그러니까 자율 주행 장치가 있는 거죠. 자, 휀당 깔끔하고요. 타이어 많이 살아 있죠. 타이어 많이 살아 있고요. 휠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당까지 문콕도 없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 있고요. 휠도 깔끔하고. 아, 여기 기스 좀 있네. 기스 좀 있네요. 자, 트렁크. 뒷 범퍼, 오른쪽 뒷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 미러, 앞에 휀다까지 깨끗합니다. 아, 우리 구독자분들과 좀 다리가 아직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구독자분들과 제 지인분들이 너무 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좀 그래도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아직은 살짝 불편해서 일단 뭐 화면상에 좀 목발지고 이런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이제 풀러놓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차,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차 소개할 수 있도록 항상 제 건강 챙기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뉴 K9 2,450만원 내부의 옵션 보여드릴게요. 이 차의 정말 꽃은 드라이브 와이즈와 헤드업입니다. 드라이브 와이즈와 헤드업. 일단 요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이렇게 달려있고 통풍 시트가 있죠.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요겁니다. 요거. 축후방 센서와 여기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자동 제어 장치 딱 있고, 그리고 헤드업 이게 전면 유리에 헤드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룸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여기 아날로그 시계와 프로토 에어컨이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전자 기어봉 많이 찾으죠. 전자 기어봉과 전자 파킹 오토 홀드까지. 그리고 뒤에 커튼도 있네요. 이 차는 뒤에 커튼도 있고 조수석 시트도 깨끗하고 워크인 시트도 작동 잘 되고요. 자, 조수석에도 통풍이 있어요. 자, 가끔 보면 막 VIP 보면 조수석에만 통풍이 없어. 시원한 차야 이 K9이. 이 차는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와 열선 통풍 시트 다 있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차 키로수 보여드릴게요. 이 보증이 남아있죠. 아직 보증이 남아있는 차 102,757km. 10만 km. 보증이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남아있는 차예요. 자, 이쪽에 뒷자리는 뒤에 커튼도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수동 커튼. 그리고, 오늘 대표하는 양대 산맥 대형 세단과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열선이 있고요. 뒷자리 열선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있고요. 그래서 또 커튼도 조절도 가능하고 앞에 시트도 이렇게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약간 우드 감성. 아, 고급스럽죠.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자아하는 우드 감성. 어, 좋습니다. 굉장히 넓다. 진짜 넓다. 넓고 좋아. 그리고 트렁크.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골프백 한 3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 3개는 들어갈 것 같고. 자, 스페어 킷과 안쪽에는 스페어 타이어. 안쪽에 물적 하나도 없고요. 좋습니다. 하, 뒤에 이 라인 보십시오. 더뉴 K9. 어디 가서 이걸 2,450에 삽니까? 오직 다둥이 차에서만 가능합니다. 아, 정말 싸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싸게 드리는 겁니다. 왜냐? 빠르게 많이 판매. 전 많이 판매. 그리고 비슷한 저희 이런 차 10대 이상 있고요. 뭐 EQ900, G80
굉장히 많아요. 막 40대. 저희 상사에 250대가 있습니다. 이게 팔렸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비슷한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오셔서 여러 대 비교하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7년식 더 뉴 K9 3.3 이그제큐티브입니다. 옵션은 헤드업이 있었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 룸미러 하이패스, 그리고 전자기어봉, 오토홀드, 전자파킹, 그리고 이 차의 꽃이죠. 드라이브 와이저, 축후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자동 제어 장치까지. 그리고 양쪽 통풍 열선이 있었어요. 매몰시트 다 있고. 자, 이렇게 좋은 10만 킬로 된 일반 보증이 남은 더 K9을 제가 2,450만 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